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시 파트의 이제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이제 이 3시 파트의 내용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3시 파트에서 제 1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구동 방식의 종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구동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있지요. 그 중간에 매개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뭐잘 알고 있듯이 뭐 전륜 구동 방식, 뭐 후륜 구동 방식, 앞바퀴에다가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전륜 구동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뒷바퀴에다가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이제 후륜 구동 방식. 그리고 이제 집이라든지 말벌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다가는 이제 네 바퀴 다 동력을 전달해주는 포륜 구동 방식, 뭐 이런 종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뭐 내용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데는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러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제 한글로 써놔가지고 클러치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거죠?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거. 일반기계공학에서도 우리가 클러치에 대한 부분을 배웠었죠. 어떤 이제 축의 이음 관계에 있어서 뭐 슬리브 이음 무슨 뭐 유니버셜 이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동력을 전달 및 차단하는 것은 클러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동변속기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클러치. 클러치가 어떤 작용을 하고 또 고장 요소는 뭐고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장에는 수동변속기가 진행됩니다. 변속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변속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파트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변속기라고 하는 아주 자동변속기 파트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변속기만 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자동변속기 수리 전문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동변속기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자동변속기에 대한 어떤 그 파트를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 자동변속기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라는 개념 정립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단변속기라고 하는 거죠. CVT, Constant Velocity Trans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동변속기와 자동변속기를 지나서 최근에는 이제 CVT라는 무단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자동차들은 이제 CVT 무단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무단변속기의 간단한 원리 정도를 배우시고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라인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동시키는 어떤 라인이죠. 우리가 보통 추진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추진축. 굉장히 단순한 파트죠. 추진축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동력을 변속기에서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막대기 같은 거죠. 그거를 우리는 추진축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장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7장 종감속 장치 및 차동 장치가 있죠. 종감속 장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은 첫 번째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이 전달이 변화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종감속 장치에서 기어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더 감속을 합니다. 즉, 감속을 한다는 얘기는 엔진의 속도를 다운시켜가지고 토크,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변속기와 종감속 장치에서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두 군데의 변속비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의 어떤 등판 능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동 장치가 있는데 차동 장치라고 하는 거는 바퀴 양쪽 오른쪽이나 왼쪽 바퀴가 구동이 되는데 우리가 코너를 돌 때, 그죠? 코너를 돌때 안쪽 바퀴보다는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양쪽 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코너를 돌게 되면 안쪽 바퀴보다는 바깥쪽 바퀴가 더 빨리 돌아가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 자동차의 회전이 원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동장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차동장치에 대한 특성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제8장에는 현가장치라고 하는데, 이 현가장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 충격 흡수해주는 거 있잖아요. 승차감을 아주 좋게 해주는 거. 거기에는 뭐,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쇼업쇼바, 쇼업쇼바라고 하죠. 쇼업쇼바. 이런 충격 흡수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는 뭐 스프링은 여러 가지 스프링을 사용하죠. 스프링이나 판스프링이나 고무스프링이나 공기스프링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현가장치에서도 전자제어로 움직여주는 자동현가장치라는 파트도 여러분들 섭렵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9장에서는 조향장치라고 하는 거죠. 조향장치. 조향장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사람들의 운전자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될 때 핸들에서부터 바퀴까지 전달되고 있는 어떤 매개체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돌리는데 너무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핸들을 돌릴 적에 조작력이 가볍게 하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쪽에 있는 핸들에서부터 바퀴까지의 연결 매개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휠 얼라인먼트 장치가 있네요. 휠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퀴를 정렬한다라는 얘기죠. 얼라인먼트라는 용어가 정렬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얼라인먼트, 어리지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렬한다는 거죠. 정렬. 그래서 바퀴가 자동차의 차체에 장착을 시킬 적에 그냥 툭 아무렇게나 그냥 장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하학적인 각도를 가지고 항상 자동차가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직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학적인 각도가 있다. 그 각도를 잘 배워 놓으셔야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핸들을 잡고 직진을 하고 있는데 핸들은 직진인데 자동차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이런 파트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하게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의 편마모가 발생하는 거죠. 바퀴의 편마모. 바퀴가 이상하게 한쪽만 심하게 마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가 아니라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 얼라인먼트. 그 다음에 제동장치가 있죠. 네, 제동장치는 내용이 상당히 긴 거 보니까 제동장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이 목차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자동변속기 쪽하고 그죠? 자동변속기는 거의 10절까지 있네요. 10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 제동장치는 약 9절까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산업기사에서 문제가 한 30파트에서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문제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자동변속기와 제동장치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목차를 딱 보니까 어느 부위를 공략해야 될지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네요. 그래서 제동장치와 자동변속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바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바퀴의 종류, 바퀴가 편마모되는 원인, 바퀴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예, 그런 내용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제 첫 장. 구동 방식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를 좀 펴놓으시고, 저희 강의를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 파트에서 있는지 살펴보러 갑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이 자동차의 움직임, 엔진에서 나오고 있는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이런 플래시입니다. 이 그림인데 제일 먼저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요. 자,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이 회전력이겠죠. 이 회전력을 바퀴까지 전달을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매개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클러치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죠. 클러치.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다가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변속기에서 동력을 전달할 적에 변속기의 어떤 그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그 기어 변환, 기어 변환을 할 적에는 동력이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환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력을 잠깐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밟고, 자,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잠시 차단한 다음에, 예, 기어를 넣고 다시 움직이는, 예, 이런 파트. 동력을 전달 및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러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변속기. 예. 이 변속기는 엔진의 동력을, 엔진의 회전력을 속도의 변환을 이루어서 기어비를 통해 가지고 바꿔주는, 토크비를 바꿔주는 이런 장치가 우리가 트랜스미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펼쳐질 거예요. 예. 아,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차의 변속기까지 배우시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펠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추진력이죠. 추진.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가 뭐배 있죠, 배. 예, 배도 보면 뒤에 모터가 달려 있고, 예, 거기서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해 주는 그 날개를 우리가 프로펠러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거,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거를 추진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글로는 추진축. 예, 이 추진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파이널 디퍼런티얼 기어라고 해가지고 종감속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종감속 장치. 아까 선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변속은 변속기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종감장치에서 기어비를 형성시켜가지고 동력을 올리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최종 종감속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단, 2단, 3단, 4단 기어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동력을 우리 주행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는 종감장치는 기어 변화는 안 되지요. 그죠? 안 되고 세팅되어 있는 기어비로 계속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종감장치와 트랜스미션의 두 가지 기어가 자동차의 어떤 등판 능력을 결정해주는 아주 요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건 엑슬이라고 해가지고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해주는 축을 얘기하는 거죠. 엑슬. 그 다음에 바퀴. 예, 마지막으로는 바퀴에 연달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동력 전달 매개체를 한번 흐름을 잡아보면, 먼저 엔진의 동력을 뭘로 전달합니까? 클러치로 전달합니다. 클러치. 그 다음에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감속 장치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축을 전달이 되고, 마지막에는 바퀴까지. 종착역이 바퀴네요. 그죠?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 세시 파트의 어떤 그 목차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감이 오시려나 모르겠네. 예,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목차가 정해져 있죠. 그죠?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 장치, 축, 바퀴. 예, 이제 중간중간에 뭐휠 얼라인먼트가 하나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현과 장치라는 것이 하나 들어가고요. 충격 흡수하는 현과 장치.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나요? 예, 조향 장치가 들어가네요. 그죠? 조향 장치. 예, 요런 장치들을 이제 하나씩 추가시키면 이 세시 파트를 완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지금 동력 전달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동력을 전달 한번 시켜볼까요? 예.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죠. 동력을. 자, 동력을 전달, 클러치를 밟아서, 예, 동력 전달했더니, 요렇게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동차들의 특성은 뒷바퀴를 구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후륜 구동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요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동력이 어떠한 순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클러치, 트랜스미션, 프로펠러, 파이널 디퍼런싱 기어, 그 다음에 엑셀, 바퀴, 이런 과정으로 동력이 전달되고 있다. 예, 아주 쉽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바퀴를 후륜뿐만 아니라 앞바퀴에다가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앞바퀴 쪽으로 갑니다. 앞바퀴. 전륜구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륜구동. 예. 전륜구동이라고 했더니 앞쪽에 모든 장치가 몰려져 있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대부분 앞쪽에 있는 앞쪽 구동장치 같은 경우는 앞에 쪽이 좀 무겁고, 그죠? 후륜 같은 경우에는 예, 무게의 분포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그 차가 전륜 차량인지 후륜 차량인지에 따라서 이 운전 테크닉이 달리해서 우리 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동차의 운전상의 조향 특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여기는 좀 내용,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게 뭐였습니까? 예. 클러치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변속기였죠. 변속기.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것이 추진축이었는데, 전륜구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예, 앞바퀴의 구동이 되기 때문에, 뒤쪽까지 바퀴를 전달해주고 있었던, 추진축이 사라졌어요. 그게 좀 특징이 있죠. 추진축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종감속 장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종감속 장치가 뒤쪽에 있었던 종감속 장치가 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뒤쪽에 있었던 종감속 장치가 얘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얘는 이제 추진축은 사라진 거고요. 얘가 전륜으로 넘어가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죠. 앞쪽으로. 변속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변속기 안으로.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 예. 자, 여기에 이제 종감속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요것이 종감속 장치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예, 그 다음에 여기 축이네요. 축.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바퀴. 자, 내용 설명에서, 내용 설명에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전륜과 후륜의 동력 전달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 기능사 문제를 보실 때 시험을 보실 때 한 번씩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감속 장치가 없다. 아, 추진축이 없다. 아, 종감속 장치가 아니고요. 종감속 장치는 안으로 들어왔다. 변속기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승용차들은 대부분 우리가 전륜 자동차를 많이 사용을 하지요. 예. 자, 한번 이것도 구동 한번 시켜볼게요. 구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기어를 변속시킨 다음에 변속기가 동력을 전달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동력 전달이 어떤 과정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들은 전륜 구동이 있는 차량이 있고 후륜 구동이 있는데 전륜 구동은 대부분 승용차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물론 이제 승용차에도 세단 형태인 승용차에도 후륜 구동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 소형 중형 경형 경차 예, 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CC에 따라서 경형차나 경차량이나 소형이나 또는 중형차량 같은 소형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전륜으로 많이 구동이 되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형 대형으로 넘어가면서 후륜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 자. 뭐 전륜과 후륜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요 내용 설명을 하는데 큰 아웃라인을 잡는 데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있나요? 이제 집으로 넘어가면 집차죠, 집차. 집차나 어떤 이제 RV 차량 이렇게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차량으로 넘어가면은 이 네 바퀴를 다 구동시키는 4륜 구동 자동차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4륜 구동이죠, 4륜 구동. 네, 4륜 구동으로 넘어갑니다. 예, 4륜 구동은 이렇게.
조금 아까 후륜에서 저 후륜에서 뭔가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클러치 있고 트랜스미션 있고 트랜스미션이 있고 프로펠러가 있고 파이널 디퍼런시디어가 있고 엑셀 휠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후륜으로 가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떤 힘이 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앞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에서 예, 여기 있는 종감속 장치가 요 앞쪽에도 하나가 더 붙었네요. 그죠? 기어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다 더 붙었고 그다음에 뒤쪽에 변속기 쪽에 보니까 이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해 주는 빼 주는 앞바퀴를 연결해 주는 이러한 장치가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퍼 케이스다. 보이시나요? 트랜스퍼 케이스. 예, 이것도 가끔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엔진의 동력을 바퀴가 아닌 다른 동력으로 빼주는 장치, 인출 장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지금 그림에 보시고 있는 이런 느낌들을, 그림들을 기억에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퍼 케이스, 그죠? 엔진의 동력을 바퀴가 아닌 다른 동력으로 바꿔주는 이런 친구들을 트랜스퍼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다리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예, 엔진의 동력을 유압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변속기 말고 다른 부위로 연결을 해서 동력을 빼내는 장치. 그거를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예, 어떻게 작동하는지. 클러치를 밟고 예, 동력이 연결되면 예, 변속기를 통해서 뒷바퀴도 구동이 되고요. 또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동력이 인출돼 가지고 앞바퀴에 있는 종감속 장치까지 해서 앞바퀴도 구동시켜 주는 이러한 장치. 아, 힘이 대단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요것도 추진축의 길이가 짧지만 요것도 추진축에 해당이 되겠죠? 추진축 두 개, 종감속 장치 두 개, 변속기 하나. 변속기와 비슷한 동력 인출 장치인 트랜스퍼 케이스가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들은 늘 사륜구동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눈이 많이 내리거나 이럴 때는 미끄럼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그런 경우에 사륜으로 구동이 되면 쉽게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시골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적에 이런 사륜구동 장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논두렁을 달리거나 지나가다가 뭐 어떤 웅덩이에 빠지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사륜구동으로 움직이면 예, 모든 차량들이 쉽게 그 난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쵸? 헤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 근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량이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이 사륜구동을 작동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두 번 정도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정도 빙판을 달릴 때 정도만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자동차를 제가 사고 싶은데 집 형태라든지 RV 차량을 사고 싶은데 어떤 차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륜구동이 좋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출퇴근용으로 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 어떤 걸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예, 사륜구동보다는 이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륜구동은요.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세팅해서 차를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이 뭐 좋은 차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된다 이거보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내가 짐을 많이 싣고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승용차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트럭을 사셔야 될 것이고, 네. 출퇴근용만 사신다 그러면은 이제, 승용차를 사시는 거고, 내가 논밭에서 일을 많이 하는 농부다 하시는 분들은, 예, 4륜구동이 낫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4륜구동이 멋있어 보여서 출퇴근용인데 이걸 타고 나시면,
이런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먼저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죠? 이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들어가고 자그마한 추인측이 또 하나 더 들어가고 종간접 장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게가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동차의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는 연비에 관련된 직결된 문제가 되는 거죠. 연비가 많이 먹힌다는 얘기죠. 그죠? 사용하지 않는 어떤 혹을 달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이런 4륜을 살 거냐, 5륜을 살 거냐, 아니면 전륜을 살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동차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저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사륜구동의 어떤 단점, 장점을 이제 말씀드렸죠. 장점은, 힘이 좋고, 네 바퀴를 다 구동하면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한 상황, 뭐 논두렁에 빠지거나 이랬을 적에도 쉽게 헤어나올 수 있지만, 그죠? 그렇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4륜보다는 이게 없는 2륜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자동차를 선택하실 적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륜, 전륜, 4륜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후륜구동, 그죠? 후륜구동. 그 다음에, 전륜구동은 확 바뀌어서 앞바퀴에다가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 자, 전륜구동에서는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축과 왼쪽에 있는 축이, 아, 길이가 좀 다르네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등속 조인트라고 얘기할 건데, 등속 조인트의 길이가 좀 다르네요. 오른쪽과 왼쪽이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좀 있는 그런 특성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자, 4륜 구동. 그죠? 4륜 구동. 이렇게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도표를 그려서 프레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그런 가벼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파트, 클러치 파트에서 뵙겠습니다.